뒤태로도 요즘에 언급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진짜 맨투맨이나 캐주얼한 의류들 이런 걸 되게 아카이빙 잘해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스윙탑 자켓 잘 입어야 되긴 하겠다. 잘못 입으면은 반장님 느낌이 바로 날 수가 있는, 애초에 캐주얼한 옛날 옷을 좀 복각해서 만들면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 여기가 그때도 한번 컨텐츠를 소개를 했는데 사장님이랑 이런 철학이 만드는 게 있거든. 90년대 의류 황금기 시절 실제로 제작된 스윙 타입의 자켓을 새로운 패턴과 소재들로 다시금 복귀한 제품으로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뭐 이런 게 되게 뭐가 많아. 가장 큰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거. 거북이는 의외로 빠르게 헤엄친다. 거북이는 근데 의외로 빠르게 헤엄칠 걸 진짜? 음악 이런 거 인물에 살짝 짱구대디가 들어갈 수 없겠죠? 주제 넘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론 여기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게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 그냥 이런 로고티인데 디렉터 후드? 디렉터 짱구대디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소비해야 하지 않나? 내가 디렉터 짱구대디인데? 나를 위한 옷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영감을 짱구대디... 네, 또 주제 넘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욕 맨투맨인데 뉴자를 좀 이렇게 뒤집었네요. 셀카 찍었을 때 제대로 나오라고 반전한 건가 봐요. 미러 로고인데 셀카 엄두에서 그렇게 하신 건가 봐. 아미 트레이닝 자켓. 요 옛날에 한번 GD가 입어가지고 리셀카 붙고 했었죠? GD는 그저 빛. 뭔가 이렇게 되게 뭐가 많아요. 코멘터리는 진짜 한번 이런 거 읽어보면 알고 입는 거랑 모르고 입는 거랑 진짜 좀 많이 달라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나를 위한 브랜드인데요? 하드워커스 클럽? 이거 짱구대디가 써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좀 하드워커긴 하거든? 살짝 일에 반 미쳐있는데 이거 절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내 취향에 제일 잘 맞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또 니캅 해야죠? 짱구대디니까 디렉터 후디 짱구대디가 이걸 리뷰해야 된다. 니까만 가겠습니다. 요거가 딱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서피스 에디션? 최고긴 합니다.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파워로 들어가서 보기. 아, 얼마 전에 팝업해서 사람들 되게 많이 가던데. 오, 자켓 이쁘다. 디자인 느낌 자체는 요거는 그냥 되게 심플한데 힙하게 잘 입으면 되게 매력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되게 예쁜데요, 뭔가? 코코님이나 그런 힙한 사람들이 입으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알아. 오버랩 본보 해가지고 원단 배색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등부터 소매까지 쭉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쁘던데. 브랜드들 되게 많잖아, 국내 브랜드. 어디와도 겹치지 않는 느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요게 진짜 괜찮은데요? 에스닉한 자수를 체인 형태로 구현해서. 나도 이거 체인인 줄 알았거든?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맞돌이 느낌 나는데? 요즘에 또 체인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게 멀리서 보면은 체인 같은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체인이 아니거든? 이거 좀 맞돌이 느낌인데? 이동희님 스타일이랑도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아이템이 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이쁜데요, 진짜? 아, 이게 레이어드 한 것처럼 나오는 이중넥으로 나온 디자인이구나. 여기 일반 라운드 넥 들어가 있고 살짝 이렇게 보트넥 스타일로 들어가 있어서 레이어드한 느낌 나는 니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티가 많이 안 난다. 근데 그냥 촉인데 빠른 시일 안에 되게 많이 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을 것 같아. 왑웍스? 한번 볼까요? 여기는 찐 처음 들어보긴 하거든? 왑웍스 스트릿 느낌인 것 같아요. 스트릿? 많이 힙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바지가 근데 인기 많은 건 다 품절이구나. 아, 확실히 좀 바지 디테일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살짝 좀 요즘 힙한 느낌의 팬츠 디테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좀 스트릿 좋아하고 힙한 쪽 좋아하면은 좋아할 것 같은 딱 그 느낌? 왑웍스 옛날에 그레일즈랑 파아카이브가 이런 느낌 아니었나? 디테일이나 이런 쓰는 느낌은 좀 다른데 그냥 브랜드 느낌 자체가 딱 옛날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막이 139,000원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요? 셔츠 바람막이고 이런 거 괜찮은데? 소재가 립스탑으로 나와서 코티드로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되는 건가 봐요. 아무튼 셔츠 형태 소매 가지고 있는 얇은 바람막이인 것 같고 바지나 이런 게 디테일이 되게 많아서 가격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실제가 퀄리티는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스트릿결 좋아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 유니버셜 케미스트리는 여기도 처음 듣는데? 유니버셜 케미스트리 한번 좀 둘러보겠습니다. 아, 찐 모자 브랜드구나. 이런 쪽으로는 일본 쪽에는 카시라랑 키지마타카요키 요렇게가 있거든? 그런 결의 진짜 찐 모자 브랜드?
이런 거 찾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스타일을 찾는 사람들이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버지 선물해주기 되게 괜찮겠는데? 내가 구독자분들이 그런 거 되게 물어보거든? 아버지 모자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디 사드리면 되냐? ETC 막 모자 이런 거 사드릴 수는 없잖아. 물론 사드려도 되긴 하는데 조금 디자인이 영하잖아. 아버지 좀 이런 분들? 삼촌? 이런 분들한테 드리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로커드. 아, 품질이 좋고 로커드 좋나? 궁금하긴 한데 이게 내가 또 워낙 가성비 좋은데 많이 리뷰해봐가지고 좀 깐깐하긴 하거든? 여기는 좀 베이직한 느낌인데? 잘생기셨네. 화났는데요? 여긴 너무 기본 느낌이긴 한데? 멜란지 마서 느낌? 무신사 텐다던데 더 기본 느낌이긴 해요. 트랙 자켓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기본 느낌이야.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막 많이 들어간 옷은 절대 아니고 딱 기본 느낌? 너무 잘 샀습니다. 진짜 가성비가 바람막이. 모든 걸 로커드로 맞췄습니다. 진짜 괜찮나 본데 얘들아? 좀 몇 개 더 볼까? PC 테일 파카도 16만원대면은 가성비는 진짜 좋은 편이라 되게 깔끔한데? 되게 그냥 기본 느낌으로 깔끔하긴 하다. 안감도 탈착되고 컬도 그냥 사진상으로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프릭스 스토어 딱 그 느낌? 엄청 베이직으로 깔끔해서 좋아 보이는데요? 나일론 트랙팬츠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많이 입잖아. 이런 마감 디테일도 보면 되게 좀 깔끔깔끔하긴 하네요. 뭔가 좀 느낌이 의류 이런 생산 짬 있으신 분이 한 느낌? 쌍침을 때려서 봉제 퀄리티를 높였다. 바텍 처리를 했다. 딱 그 느낌이긴 해요. 또 한번 기본템이긴 한데 진짜로 좋은지 구매해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커드 괜찮은데? 와기? 아까 여기가 거긴가? 오! 젊은 포털이 느낌인데요? 뭐 남친 포털이 느낌인데? 슬림 타이가 인기가 많다는데요? 품절이네요, 2구에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슬림 타이 되게 많이 하잖아. 셔츠에다가 스타일링도 그렇고. 셔츠 맛집? 근데 진짜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16만원, 19만원이면은 이거 맛있어야 돼. 맛 없으면은 안 돼. 이미 인기 많은 컬러는 좀 몇 개 품절이네요. 근데 가격대가 솔직히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되게 인기가 많은데? 포털이 슬림 타이랑 와기 슬림 타이랑 그래? 여기가 좀 포털이랑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컬도 되게 다 좋아 보이고 좀 느낌이 다르긴 한 게 착용 컷이 덜 감성적. 이런 가격대로 소비를 하는 사람이면 나는 개인적으로 옷 질만 본다고 생각을 안 하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룩북은 어떻게 찍고 뭐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며 브랜드가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산다고 보거든? 두 개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포털이 살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은 좀 더 룩북이나 사이트 느낌이 살짝 조금 아쉽지 않나. 포털이가 한 0.5배는 더 비싼 것 같긴 해. 가격대로 보면은 포털이는 개인적으로 브랜딩이나 이런 걸 너무 세련되게 멋있게 잘해서 다 소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셔츠나 이런 것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좀 둘러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피스트 후드티가 괜찮다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도 내가 좀 들어봤어. 암피스트도 계속 좀 많이 들어봤는데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디자인과 유니크한 소재로 매 시즌 새롭게 자나는 클래식 맨즈예요. 클래식 맨즈였는데 새롭기 쉽지 않거든? 완전 클래식하구나. 여기도 좀 살짝 드테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 피셔맨 니트? 아까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진짜 좀 살짝 클래시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 연령대가 좀 살짝 올라가긴 한다. 내 취향이냐고까지 묻는다면은 살짝 조금은 아니지 않나. 한 4년 뒤에도 유튜브 컨텐츠 하고 있으면 입을 것 같아요. 저런 류의 옷들을. 스웨터 이런 거는 가격도 착한데? 엘보 패치가 귀엽게 들어갔네요. 세미 오버핏의 니트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상의류 니트류가 좀 맛집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이런 것도 그냥 되게 깔쌈한데 그냥 맛있을 것 같은 깔끔한 룩 입으시는 분들이 캐주얼하게 입기에 되게 좋은 느낌? 삼촌이나 오빠나 그냥 선물 줄 때 되게 호불호 없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의류 라인들이 막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요즘 의류들에 비해서는 되게 합리적인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디렉터 라인이 협업한 라인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후드류나 집업류들 같이 맨투맨류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맛집이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 요거를 내가
한번 좀 쭉 다 볼게. 그리고 오늘 나왔던 거랑 여기에서 같이 좀 합쳐가지고 맛집 컨텐츠를 계속 쭉 할게요. 꽤 많이 될 것 같거든. 적당히 딱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시리즈로 한 두세 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 좀 여러 개 사서 소개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맛집 브랜드들의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